얼마 전에 비 올 때 꺾어 씹은 꿀고구마하고 저기는 자색고구마예요. 그런데 요즘 장마철 들어와서 저쪽 쭉 저기 우리 옥수수밭 보이죠? 끝까지 옥수수밭이에요. 또 여기에 이제 꿀고구마가 이렇게 쭉 끝까지 꿀고구마 저기도 이제 옥수수밭이에요. 옥수수밭이 저 끝까지 옥수수가 이렇게 열려있네요. 크게 열려있네요. 그 위에는 이제 작은 옥수수가 쭉 끝까지 꿀고구마가 이건 자색고구마예요. 자색고구마 이파리는 조금 다르죠. 꿀고구마 이파리하고 여기 이제 꿀고구마 이파리 이건 달고 맛있어요. 호박고구마보다 훨씬 더 맛있죠. 꿀고구마 이게 쭉 가있고 저쪽 옥수수밭에서 저희까지가 한 100m나 되려나? 엄청 길어요. 저쪽 끝에 옥수수밭 끝에서부터 여기 정도가 50m고 저리가 저 우리 밭 끝이 50m 100m 되나봐요. 저 옥수수밭 끝에서 이쪽 밭 끝까지 그래 얼마나 허리가 아팠겠어요. 근데 이렇게 심어놓은 게 꺾어서 심었는데 모종값도 안 들었어요. 꺾어서 심었는데 이렇게 잘 자라네요. 참 내가 심어놓으면 하나님은 맨날 비를 내리시고 종자를 뿌려놓으면 비를 내리시고 그래요. 이게 옥수수가 잘 여물고 있네요. 이제 봐요. 그 옥수수가 지금 들어있는 게 보이네. 좀 있으면 옥수수 찰옥수수 삶아먹게 생겼네. 포트에다가 삶아서 포트에다가 이렇게 볶아먹어도 맛있죠. 찰옥수수가 참 맛이 좋아요. 우리 거 밥에도 넣어 먹기도 하고. 저기 옥수수가 탐스럽게 입고 있어요. 벌써 잎이 꼬슬하지만 이제 우리 남편한테다가 여기 옥수수밭에 좀 걸음을 주려고 염소똥을 반포만 갖다 주라 했더니 갖다 뒀다는데 안 보이네요. 어디다 숨겨놨나? 이 호박에도 주고 옥수수 나무에도 염소똥 반포만 갖다 놓으라 했더니 갖다 놨다는데 안 보여. 사인이 안 맞았나? 없어요. 가서 물어봐야 되겠네요.